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추리 탐정 사무실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GSAT NGS 문자해결능력계의 명탐정 복지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수출이, 문자 추리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뭔가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게 시험장에서 이런 걸 만났을 때 안 풀리면 정말 애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었죠. 물론 이게 NCS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등장하는 기업이 있고, 또 이제 사기업 인적성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는요, 기업 좀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은행이 가장 제일 많게 라고 물어볼 때 서울에는 이게 많지만 전국으로 보면 이게 제일 많아 라고 하는 지역 농협이죠. 예전에 우리 마스크 얘기할 때 그 마스크를 어디서 배부할 거냐, 동사무소에 하면 되지 않냐, 근데 동사무소 먼 데는 어떡하냐, 그래도 그런데 지역 농협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아주 우리나라 이제 그 말초신경까지 뻗어나가 있는 그런 이제 지역 농협 NCS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갖고 와봤거든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예,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같은 게 이제 있었고 그랬는데, NCS가 도입되면서 이제 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NCS를 많이 도입한 그런 업종 중에 하나기도 하죠. 예,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사건 한번 완벽하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만 믿고 한번 따라오세요. 오늘 문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일단 지역농협 NCS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좀, 그러니까 그 문제의 시간과 그 문제 수가 좀 다양하죠. 60문제 60분인데도 있고, 60문제 70분인데도 있고, 70문제 70분인데도 있고, 또 어떤 영역은 나오는데도 있고 안 나오는데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생각하시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텐데, 근데 이거는 딱 지역농협에서만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많은 문제 유형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종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를 다양하게 좀 갖고 와봤거든요. 먼저 보는 문제는 지금 이 모듈형 문제죠. NCS 문제 해결 능력에서의 모듈형 문제다 라고 하면 워크북 자료를 얼마나 철저하게 암기했는가에 관한 내용이고, 그 워크북 자료라고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우리 이제 NCS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NC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에 직업 기초 능력, 그걸 이제 클릭해 보시면은 10개의 직업 기초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클릭하면 밑에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밑에 한 4개 정도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이제 그중에서 마지막 링크는 별로 특별한 거 없고 그냥 목차만 있으니까 요 3개의 링크가 이 PDF 파일이 되는데, 이 PDF 파일 중에서 뭐 학습자용, 교수자용, 뭐 평가, 뭐 이제 문제 확인이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학습자용이랑 평가 이런 걸 이제 얼마나 철저하게 암기했는가, 그런 거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잘 들어있는가를 암기하는 문제들도 종종 보인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내용을 보죠. 인과관계를 보고 다에 해당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겁나게 바쁘대요. 기획팀, 마케팅팀 동시에 총괄을 하고 있는데, 맨날 시간이 쫓겨가지고 업무를 하고, 하필 이 시점에 또 새로운 신입사원들도 입사해가지고 교육까지 담당해서 너무 바쁘대요. 근데 총괄하고 있는 기획팀, 마케팅팀이 주로 1년차 미만의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팀원들 업무 숙련도가 되게 낮대요. 그리고 최과장 업무 담당으로 인해서 여러 업무 담당 시간도 많지 않아서 충분히 지도해주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그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대해 피드백이 불충분하다고 느낀 팀원들의 업무 의욕도 낮아진대요. 되게 이제 악순환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최과장이 성격상 남을 믿지 못하고 모든 일을 자신이 처리하려고 해서 그런 거래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 해결 절차라고 되는 요거요. 요거 뭘까요? 요거 우리 NCS 홈페이지에 있는 그 워크북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워크북 자료는 대략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뭔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로부터 시작해서 하위 유형으로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고력, 두 번째가 문제 처리 능력이에요.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서 사고력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고력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뭐 비판적 사고, 이렇게 창의 논리 그리고 비판적 사고, 이렇게 세 가지 사고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뭐냐, 문제 해결 절차. 이거는요, 문제 처리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 처리 능력을 하위형으로 딱 설정해 놓고 여기에 뭘 설정하고 있냐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 이거를 다섯 개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절차가 있고 절차별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두 개, 어떤 건 단계가 세 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절차 다섯 개가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도출하고 원인 분석하고 해결한 개발한 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환경을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뭐 예를 들어 원인 분석 같은 경우는 이슈로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별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걸 얼마나 암기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지금 이 문제를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그 워크북 자료를 모르면 이 문제는 풀기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워크북 자료를 얼마나 암기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평가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교재에서는 그 워크북 자료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암기 과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CS나 지금까지 봤던 뭐 사기업 인적성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근데 어차피 이런 게 나오는 게 뭐 엄연한 뭐 현실이라면 암기할 건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암기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문제는 꼭 꼼꼼하게 암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왜냐면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다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다는 뭘까요? 원인 분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람은 되게 바쁘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결론이 되는 건데 왜 바쁘냐? 왜 바쁠 것 같아요? 여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남을 못 믿어서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바쁜 거죠. 그죠? 물론 다른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업무 숙련도가 낮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잘 교육해가지고 일을 맡기면 덜 바쁠 텐데 그걸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빠지고 이런 거겠죠.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구나. 그래서 다에 해당하는 거는 미음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듈형 문제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 물론 이런 암기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워크북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암기해야 돼요. 정말 유치할 정도로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험을 보시게 되는 상황이라면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대체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자, 요 문제죠. 요 문제는 명제 문제예요. 하기 때문에 이 명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지역 농협에서 이런 거 나오냐? 예, 나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 내용 그대로 문제를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리할까요? 자, 여기서 쌀을 먹는 사람은 조를 먹지 않는다. 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옥수수를 먹는다. 보리를 먹는 사람은 쌀을 먹는다. 옥수수를 먹지 않는 사람은 조를 먹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얘를 대우로 바꿔서 조를 먹는 사람은 쌀을 먹지 않는다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 될까요? 그럼 연결이 되긴 되죠. 어디다 쓸까요? 선택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명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만들어봐야 내가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봐야 그게 선택지에 있으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그냥 선택지로 가서 시작 끝 연결하는 거죠. 자, 선택지의 시작을 보죠. 1번이 답이 될 것인가? 그러면 시작, 끝, 연결 순서대로 빨리 선택지 자체를 검증하시라는 얘기예요. 1번의 시작, 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쌀을 먹지 않는 사람을 시작하는 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있네요. 그 다음에 옥수수를 먹는다. 옥수수를 먹는다로 끝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대우로 바꿔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시작도 찾았고 끝도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연결이 안 된다는 게 어렵지 않게 보이는 게 얘를 대우로 바꾼다고 치면 쌀을 먹지 않는 사람은 보리를 먹지 않는다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보들 중에서 보리에 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연결이 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는 더 볼 것도 없어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지만 어차피 연결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한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된다.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요. 2번, 보리를 먹는 사람. 보리를 먹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건 여기 있네요. 밀을 먹지 않는다. 밀을 먹지 않는다로 끝나는 거 없어요. 밀은 여기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대우로 바꾸면 밀을 먹는다로 끝날 뿐이죠. 밀을 먹지 않는다로 끝나는 거 없어요. 예, 끝이 없네요. 예, 그러면 답이 안 되는구나. 바로 넘어가면 돼요. 3번, 밀을 먹지 않는 사람. 밀을 먹지 않는 사람을 시작하는 건 여기 있네요. 조를 먹는다. 조를 먹는다로 끝나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역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번엔 연결이 안 되죠. 옥수수 동그라미로 끝났는데 그럼 옥수수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게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옥수수 X로 시작하는 것일 뿐이고 나머지는 옥수수란 말이 있지도 않고
연결이 안 되게 생겼죠. 예,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구나 넘어가면 돼요. 얘는 이건 있는데 이게 없었던 거고, 얘는 이건 있지만 이것도 있지만 연결이 안 되는 거고. 근데 4번 조를 먹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보리를 먹지 않는다로 끝나는 거예요. 보리를 먹지 않는다로 끝나는 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연결이 되는지 봐야 되죠. 근데 보니까 이걸 대우로 바꾸면 조 동그라미이면 쌀 x가 되고, 이걸 대우로 바꾸면 쌀 x이면 보리 x가 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죠? 연결되는 것까지 확인됐죠? 시작도 있어요. 끝도 있어요. 연결도 돼요. 그럼 얘가 답이 아닐 이유가 없죠? 얘가 답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 김에 5번이 왜 안 되는지도 볼까요? 옥수수를 먹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리를 먹는다. 끝나는 게 없네요. 그죠? 이거 보리를 먹는다로 시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끝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네, 답이 안 됩니다. 답이 4번이죠. 명제는 항상 이 체계 안에서 빨리 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운 좋게 빨리 내 눈에 보이는 게 답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운은 따라오면 좋지만 그거 믿고 갔다가 시험장에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 그걸 익혀두시고 그걸 빨리 하는 것. 그것을 딱 장착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한테 운이 오는 거지 준비도 안 됐는데 운이 오질 않아요. 그 준비가 안 되면 운이 와도 그게 내 건지 아닌지 뭐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하는 방법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다 그죠? 진실 거짓 문제예요.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진실을 말하고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대요. 오늘 당직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당직이 두 명이야. 그죠? 두 명이 당직이에요. 범인이 두 명이란 얘기예요.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A, B, C, D가 뭐라고 말하는지 정리해볼까요? A가 말하길 나는 당직이 아니다. B가 말하길 D가 당직이 아니라면 나도 당직이 아니다. C가 말하길 E의 말은 거짓이다. D가 말하길 C 또는 E가 당직이라면, C가 당직이거나 E가 당직이라면 A도 당직이다. E가 말하길 A와 B 중에 당직인 사람이 있다. A가 당직이거나 혹은 B가 당직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A가 당직이거나 B가 당직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당직은 두 명이에요. 당직은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했는데 두 명이고요. 그 다음에 네 명이 진실, 한 명이 거짓말이에요. 4T, 1F 가 되는데, 자, 이 문제 난이도 어때요? 할 만하신가요, 이거? 이 문제가 할 만하시다고 하면 저랑 같이 연습 많이 해보신 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주 오셨던 보람이 있으신 분인 거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렵다, 더 연습하셔야 돼요.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최소 한번 하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예, 좀 하고 오시거나 하세요.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그 거짓말은 누구 중에 있을까요? 누구 중에 있냐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 자체가 힌트죠. 누가 거짓말일까요?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누구 중에 거짓말이 있을까요? 이거는 모순 관계를 찾으란 얘기예요. 모순 관계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편할 겁니다. 모순 관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지만 여기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누가 말하길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문장. 이 문장이 나오면 이 말한 사람과 그 지목당한 사람은 모순 관계가 설정된다고 했죠. 그게 누구하고 누구예요? C가 E를 거짓말한다 했기 때문에 C하고 E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자, C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알 길이 없죠. 우리가 얘를 어떻게 믿어요? 근데 경우의 수는 둘 중에 하나예요. C는 진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 경우 1, 경우 2. 자, 그런데 C가 진실이라면 우리는 E 말이 진실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E가 거짓말한다는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E는 거짓말하는 걸로 확정이 됩니다. 반면 만약에 C가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거짓말하면 이가 거짓말이란 말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럼 이는 진실을 말하는 게 되겠죠. 경우의 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C는 진실을 말했거나 경우의 수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자, 왼쪽이 먼저일까요? 오른쪽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왼쪽 먼저 살펴봐야 될까? 오른쪽 먼저 살펴봐야 될까요? 왼쪽 먼저 살펴봐야 된다, 1번. 오른쪽 먼저 살펴봐야 된다, 2번. 1번이건 2번이건 다 다시 한번 또 세수 한번 하고 오시고.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풀 때 1번인지 2번인지 따져보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거라고요. 고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수들은 거짓말이 이 중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셋은 진실이구나라는 걸 믿고 이거부터 가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그때 가서 경우의 수를 나눠도 늦지 않아요. 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A가 아니라는 게 진실이기 때문에 A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D가 아니라면 B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C나 E가 맞다면 A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쪽에다 잠깐만 적어볼게요. A, B, C, D 여기다 적어볼까요? A, B, C, D 있을 때 일단 A가 아니라는 건 답으로 나왔죠.
무조건 진실이잖아요, 이게. 믿고 되는, 믿어도 되는 아름다운 정보. A는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대우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걸 대우로 바꿔보면 A가 아닐 때 C도 아니다, 그리고 E도 아니다 이렇게 되죠. 또는은 그리고로,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는 우리가 오랜만에 듣는, 어렸을 때 들었던 드물어가는 법칙, 부정될 때 또는은 그리고로,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A가 아니면 C하고 E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A가 아니라는 건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C하고 E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당직이 몇 명이래요? 두 명이래요. 그럼 뭐 나왔죠. 이렇게 둘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B하고 D가 당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B하고 D가 당직이래요. 그러면 A하고 B 중에 당직이 있어요 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A하고 B, 왜냐하면 B가 당직이니까 A하고 B 중에 당직인 사람이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거짓말은 C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B하고 D가 당직이다. 그리고 거짓말한 건 C다.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되게 낮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잘 풀었다고 자랑스러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기본이다. 훗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다른 방법을 한번 볼까요? 답은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다른 방법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A는 나는 당직이 아니다. B는 D가 당직이 아니라면 B도 당직이 아니다. C는 E가 거짓말했다. D는 C가 혹은 E가 당직이라면 A도 당직이다. E가 말하길 A가 당직이다 혹은 B가 당직이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지금 4T1F니까 요 1F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근데 당직이 두 명이잖아요. 근데 이 당직이 두 명이라는 거, 요거 범인 가정으로 우리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로로 채워서 세로로 읽는 거. 그거. 그걸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근데 솔직히 여기 지금 다 여기 등장인물이 5명이거든요. 5명의 등장인물 중에 두 명이 당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 요거예요. 요거 기억 안 나셔도 뭐 상관없어요. 하여튼 정리해 보면 A, B, A, C, A, D, A, B, C, B, D, C, B, C, D, C, D, D 이렇게 하면 10개 나와요. 그래서 10개거든요. 10가지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면 되긴 해요. 자, 근데 그럼 10가지 문제 경우의 수로 문제를 푼다고 치면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하라고요. A, B, A, C, A, D 해서 뭐 D까지 해서 10개를 적은 다음에 가로로 채워서 세로로 읽는 거.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정석대로 이 문제를 풀면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모순되는 관계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 말고 이 모순되는 방법으로 푸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근데 이 문제는 이 당직 두 명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해도 되거든요. 그게 뭐냐? 여기 보세요. 선택지에 보면은 경우의 수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AC가 당직이거나, 그죠? BD가 당직이거나 아니면 CE가 당직이거나 경우의 수가 세 개밖에 없잖아요.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로로 채울 때 이 세 가지만 보면서 채우면 돼요. 해볼게요. A가 범인, A가 당직이 아니라는 말 있죠. A가 당직이 아니라는 말은 A가 당직일 땐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나머지가 당직일 땐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D가 아닐 때 B도 아니다라는 말은 얘 같은 경우 보시면은 D가 아닌지를 봐야 돼. 그럼 얘는 D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하고 얘는 D가 아니잖아요. 그럼 D가 아닌 거는 얘네 둘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 둘 같은 경우는 B가 당직이어서는 안 돼요. 근데 실제로 B가 당직이 아니죠. 둘 다. 그죠? 맞는 말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미 앞부분 D가 당직이 아니라는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조건명제에서, 조건명제가 참 거짓이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조건명제 A, 뭐 P이면 Q이다라는 게 거짓이 되려면 앞에 게 맞았고 뒤에 게 틀릴 때 이때만 거짓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논리학으로 깊이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지만 뭐 깊이 들어갈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미 앞에 게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죠? 앞에 게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D가 이미 당직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돼요. 자, E가 거짓말한다 했는데 C의 말, E가 거짓말한다는 말은 E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따진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종속적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E부터 볼게요. 말한 김에. 자, A나 B 중에 당직이 있대요. 그러면 이때 맞는 말이죠? 이때도 맞는 말이죠? 이때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C하고 E가 당직이라면 A나 B 중에 당직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가 거짓말한다는 말은 여기 적어놓은 거랑 반대로만 적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F, F, T가 되겠죠. 진실일 땐 거짓이고 거짓일 땐 진실일 테니까. 마지막, C하고 C나 E가 당직일 땐 A가 당직이라고 했는데 C가 당직이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면 이게 성립돼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C가 당직일 때 A가 당직인 건 이건 맞는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C나 E가 당직이 없어요. 앞부분이 성립이 안 됐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부분이 성립 안 되면 그냥 참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C나 E 중에 당직이 있어요. 근데 A가 당직이어야 되는데 당직이 아니잖아요. 거짓말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러면 이렇게 이 문제에서 주어진 세 개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TF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세로로 읽어서 이제 우리는 세로로 읽어서 거짓말의 개수를 세면 되죠. A하고 C가 당직이라고 치자 거짓말이 두 개예요. B하고 D가 당직이라고 치자 거짓말이 한 개예요. C하고 E가 당직이라고 치자 거짓말이 두 개예요. 뭐가 답이에요? 문제에서 거짓말이 하나라 했거든요. 이게 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B하고 D가 당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C가 다 거짓말했구나.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는구나. 이렇게도 나와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이 생각 안 나면 저 방법이 생각나게 하도록 이 두 가지 방법을 항상 여러분께서는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진실거짓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의 복습 정도였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약간의 이제 그 자료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제가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걸로 치면 이제 상황 판단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Z 수출 회사가 있는데 저는 Z라고 읽어요. 이게 왜 Z라고 읽냐면 G라고 읽어버리잖아요. 물론 G라고 읽어야죠. G라고 읽어야 되는데 G라고 읽어버리면 알파벳 G하고 헷갈려요. 근데 이게 이런 거 헷갈리는 것도 문제 풀 때 더럽게 신경 써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냥 구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구분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숫자 1도 일부러 이렇게 적어요. 이게 이거하고 헷갈려요 또. 이건 소문자 L을 적은 거고 이거는 그 알파벳 I를 적은 거거든요. 대문자로. 그러다 보니까 별게 헷갈릴 게 있으면은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경우라면 그럴 때는 차라리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하는 그 습관을 들여놓는 것도 좋아요. 예, Z 수술 회사에서는 미국, 일본, 터키, 프랑스, 러시아 국적에 예, 외국인 바이어 5명에게 식사 대접할 레스토랑을 선정하려고 한대요. 후보 레스토랑 이렇게 있어요. 평가 점수 총점이 가장 레스토랑. 배점하는 방식인 거죠. 흔하게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배점하는 거. 자, 배점 방식 이렇게 돼 있어요. 1인당 가격이 낮을수록 평가 점수 높고 1점부터 5점까지 1점씩 차등을 두고 평가한대요. 자, 1인당 가격에 대한 점수 그럼 여기다 바로 매기면 되죠. 그죠? 여기다가 옆에다 적어가면서 매기면 되겠네요. 가장 싼 게 5점이겠죠? 4점, 3점, 2점, 1점. 그냥 적어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분위기가 조용할수록 평가 점수가 높고 이것도 마찬가지 1점부터 5점까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5점이겠죠? 그 다음 조용한 게 4점. 조금 시끄러운 게 3점, 시끄러운 게 2점, 매우 시끄러운 게 1점 이렇게 되겠죠. 매우 시끄러운 뭘로 쟀을까요? 이거를 막 데시벨 이런 걸로 쟀을까요? 하여튼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같은 국적의 바이어가 있으면 3점에 가점이 있대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미국, 일본, 터키, 프랑스, 러시아거든요. 터키가 있네. 그죠? 여기 터키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3점에 가점이 있는 거죠. 일본, 일본 여기 있네요. 그죠? 3점에 가점이 있는 거고. 중국 여기 없어요. 한국 수출해서인데 한국이 왜 와? 없어요. 러시아 여기 있네요. 3점에 가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 점수의 총점이 동점일 때 할인되는 레스토랑 최종 선정한대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점수 어떻게 매겨? 얘는 점수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동점이 됐을 때 그때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는 점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점수 바로 계산해야죠. 얘 같은 경우는 10점이네요. 그죠? 얘도 10점이네요. 얘는 3점이네요. 얘는 7점이고요. 얘는 9점이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인생 그렇죠 뭐. 괜히 얘기했겠어요, 이런 거? 동점 나오니까 얘기했겠죠. 그럼 동점이다. 그러면 할인되는 레스토랑이래요. 할인 레스토랑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터키 레스토랑이다. 답은 1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 이제 지역농협 6급 NCS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어때요?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풀어봤던 문제형과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죠? 예, 지역농협의 약간 스타일이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보다는 좀 쉬운 문제를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좀 주로 해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유형들에 대한 복습 차원으로도 한번 풀어봤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지역농협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지역농협의 특유한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지역농협만의 특유한 형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기본기를 정리하셔가지고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번 보고 넘기지 마시고요.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잘 푸는 거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러면 이걸 왜 잘 풀까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잘해버리게 된 거죠. 저는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연습해왔겠어요. 지금 유튜브 앞에서 이게 문제 푸는데 이거 중간에 버벅대고 틀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습 때문에 실력이 막 늘어나는 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책임감으로 공부하시면 분명 여러분께 됩니다. 꼭 복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살펴보고 꼼꼼하게 또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해커스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서로서로 좋잖아요. 유익한 영상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